자, 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토지 용적을 살짝 보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볼 때는 읽어도 들어도 잘 감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쉽게 터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4번 보죠. 조금 전에 이 도시군 기본계를 보았는데, 이때 도시군 기본계 뜻을 정확하게 새겨두세요. 이때 도시군 개갈 때 도시는 다섯 가지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곳에서 수립한 도시란 말입니다. 어디다고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만들면 도시란 말 쓰고, 그 다음에 팔도 내에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라 한다 했죠.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란 약자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특, 광, 특, 특, 시 또는 군. 이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인청왕씨는 이인청왕씨 하나의 도시로 봐서 통째로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 기본계 만들어서 그 도시를 운영해 나가지요. 이인청왕씨 옹진광안 빼가지고 별도로 운영한 거 아니에요. 부산광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광안시 여러 가지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 기장군 빼가지고 이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계를 만든 거 아니에요. 기장까지 다 포함해서 광역시의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계를 만들어요.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제한다. 팔도 내에 있는 군이다.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면 수원시, 미안해요. 경기도 내에 저 연천군이 있다 그러면 연천군의 그런 장소에 대한 기본계. 그리고 또 팔도 내에 있는 군 있죠? 뭐 저기 충청남도 저 홍성군 있다. 이런데 이렇게 팔도 내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한다. 이거.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이런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얘기다. 이 법에서 공법을 공부할 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도시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미래상. 이 우리의 상도 과거상 있고 현재상 있고 미래상 있죠. 미래상은 만들어진 거 아니죠. 현실화된 거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상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을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을 뭘 한다? 도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 이렇게. 그래,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니까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특별시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는 도시 기본계,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 몇개 만들어져 있을까? 하나. 아시겠죠? 여기가 이인청 광역시다 그러면 이인청 광역시 도시 기본계획 하나. 이인청 광역시 뭐 옹진군 광화군 따로 떼서 만든 거 아니다. 부산 광역시도 하나. 그래, 이렇게. 그래서 종합계획이니까 각각 그 개별 도시마다 군마다 만들어진 계획이지. 바로 어느 도시의 개별 도시 일부를 대해서 만든 건 아니다. 종합계획이니까.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도시, 군, 관리계. 그래, 이제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개별 도시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방향, 정책 방향을 행정청에서 제시하게 되면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그 도시를 관리해야 되겠죠. 뭘 관리해? 바로 토지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가 뭐예요? 규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수립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 지침이 된다고?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지침을 주는 계획인 기본계획하고 지침을 받는 관리계획 뭐가 더 상위계획일까? 기본계획이죠. 뭐가 하위계획일까?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지침을 내리면 지침을 받아서 그 도시에 그 토지를 관리합니다. 그 도시의 공간을 관리합니다. 무슨 계획을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도시에 있는 토지 공간 그리고 군에 있는 토지 공간을 관리할 때에 이 계획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 계획이 개별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라면 이 그 도시에 대한 바로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 이 도시 군가도 수립되는 공간은 도시 아니면 군이죠. 이때 도시는 몇 가지 행정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다섯 개. 군은 어디에 있는 군이라고요? 팔도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대에 있는 군을 포함한 것은 아니고 제한다. 이거. 그래서 도시 군가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한 이때 특별시 하면 앞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서울이다 이렇게 하죠. 광역시다 그러면 여섯 개가 있다. 여섯 개가 뭐가 있다고요?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특별자치시 하면 어디다고요? 세종 하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 하면 어디다고요? 제주도 이거. 그 다음에 시가 나와있죠. 이 시는 어디다고? 팔도대에 있는 시다. 팔도대. 경기도 수원시 뭐 용인시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군이 있죠. 이 군도 팔도대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대에 있는 군 아니다. 그래 특광 특특시 군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를 관리할 때에 야 이 토지는 개발해서 이용해도 돼. 이 토지는 개발이 있게 되면 건축물이 건축되어진데 이런 건축물도요. 주택이 상가가 공장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개발을 해서 건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또 전락해요. 그러면 그 도시공간 속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즐비하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야 정비 사업하자라고 결정이 줘요. 그리고 이 각각 개별 도시에 있는 또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할 때 야, 다 개발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 땅은 쓸만한 농지지 이 땅은 쓸만한 산지지 보존해 라고 결정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관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은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되겠죠. 관리해버리니까. 여름 땅, 야 개발해. 그러면 개발할 수 있어. 보존해. 라고 결정해버리면 보존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개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과 정비와 또는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에 관한 이용에 관한 그런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에요.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 되겠죠. 우리에게 고스란히 여러분이 토지를 몽땅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이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땅에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땅이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 관리란 말은 규제한다. 바로 구속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을 누가 관리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저
기관에서, 뭐 기관에서 여러분을 관리한다 합시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은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죠. 관리해요.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아요? 구속당간이에요. 정신이 아주 그냥 혼미해질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그렇죠? 그래서 관리는 곧 구속이요. 바로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우리의 토지를, 도시에 있는 토지, 군인 토지를 행정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가를 딱 만든다. 입안에서 딱 결정을 해서 정해버리면 그 계획에서 시킨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구속력 있는 계획이 관리가 돼요. 그런데 바로 장기 발전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정책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정책 계획서에 불과하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 행정기관만 그 정책을 추진할 때 그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계획서에 불과하는 계획들은 우리 일반 국민, 우리 지역민에게 아무런 구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 바로 우리가 다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행정체에서 만든 거예요. 국토교통부자라든가 뭐 시 도의사라든가 시장 뭐 군수라든가 이네들이 행정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정체에 만든다 해서 행정계획이요. 만들 때게 만드는 공간 있잖아요. 국토를 대상으로 만들죠. 토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토지 이용계획을 승계하는 계획들을 만드는데요. 토지 이용계획을 만들 때게 바로 넓은 공간을 대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상위계, 좁은 공간을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위계획이 되는 그 계획이 수립되어질 때 넓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수립할수록 상위계획을 올라가고 좁은 공간을 대상으로 만들면 하위계획을 성격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토지 이용계획도 바로 그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계획에 불과하는 계획들이 있고요. 미래상을 현재상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때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때 장기 발전 방향은 세자로 미래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미래상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 이런 계획으로는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토 종합계획이 있었고, 그게 최상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국토 안에 두 개 이상을 인접해 있는 지방 자산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아까 있었죠, 여기. 그 다음에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는 도시군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 있었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이때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 이 방향이란 말 나오면 바로 앞에다 살짝 정책을 써놔요. 정책. 오, 이때 방향은 동서남북이 아니고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한 계획이니까 그 계획서에는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 정책은 우리가 추진합니까? 행정청에서 추진합니까? 행정청에서 추진하죠. 그래서 이 행정청의 뭐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 한번 해먹게 되면 계속 해먹습니까? 대통령이 바로 다시 교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교체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장관이 들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 국토에 대한 토지 정책을 강구하게 되면 국토가 엉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딱 절차 거쳐서 계획을 심도 있게 바로 연구해가지고 짭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한두 달 해먹고 그만두더라도 그 국토에 대한 토지 정책을 강화할 때는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국토가 바로 균형 있게 또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든 계획 이런 것들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시도사도 4년마다 교체되잖아요.
시장수도 임기제 가지고 선출을 해서 4년마다 교체되죠. 그럴 때 자기가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 가난하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해가지고 계획 짜서 그 계획에 맞게 이 토지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을 바로 이 국토종합계, 그 다음에 뭐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이런 계획은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으로서 정책 추진자인 그런 행정청만 대내적으로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이 없어요. 이런 계획들, 국토종합계, 광역도시계,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 이런 것들은 정책 계획 쓰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청에 대해서만, 행정기관 행정청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 국민을 기준해서 구속력 없다 그러면 그걸 비구속적 계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번 우리의 토지에다가 딱 결정해버리면 그 계획에서 시킨 대로 그 땅을 국가가 지자체가 이용하든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든 다 구속당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도 다 구속해버려요. 이런 계획을 행정법학자들이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구속적 행정계획을 한다. 그래 이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비구속적 행정계획하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 계획의 이름 중에 관리가 보였다 그러면 구속적 계획, 관리가 안 보였다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관리란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 있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계획에 의하여 나의 사익이 침해됐으므로 그 계획을 무효화, 취소해 주세요라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그 계획이 우리네 토지의 결정남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우리의 사익이 침해되었다. 그러면 침해된 그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그 결정했던 그 관리계획을 바로 취소해 주세요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법적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위반해서 결정고시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사익이 침해됐다. 그러면 그 계획의 위법성을 이유를 들어서 그 계획의 무효화를 요구하고자 행정법에다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계획의 무효화를 구해서 바로 자기의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구속적계획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우리가 행정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인다. 이걸 다툴쟁 해서 행정쟁송이라 해요. 행정쟁송 대상이 됩니다. 행정쟁송 대상이 돼.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이렇게 좀 가볍게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공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군관리란 특, 광, 특, 특, 시 또는 군후 개발 이 말 중에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성립했는데 바로 어떠한 내용을 위반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냐? 바로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해 나가고자 할 때에는 여섯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섯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가 공법의 뿌리요,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여러분은 앞으로 이 여섯 가지를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고 다녀야 돼요. 여섯 가지를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안 보고도 그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쭉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쭉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는 5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별도로 다섯 번 반복해서 써보십시오. 다섯 번을 반복해서 써가지고 머리에 익숙하도록 해놓으십시오. 저는 매년 저한테 강의 듣고 계신 분들한테 바로 숙제를 드립니다. 5번을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써가지고 오셔라. 다섯 번. 이렇게 다섯 번 쓰신 분들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고 말을 안 드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손이 아프더라도 꼭 여러분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바로 우리 땅에다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조그만하게 그 옆에다 제목을 다시 이렇게 달아요. 뭐라고 하냐?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이렇게. 그래 도시 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6개가 있다. 6개. 그래 제목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너무 길면 도시 군관리계획 내용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쓰고 이제 할 때는 도시 군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첫째가 뭐가 나와요? 용도지가 나와 있죠?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 여러분 글씨 하나도 안 틀고 그대로 써야 돼.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이 네 가지 딱 가르쳐가지고 이걸 약조로 뭐라고 하느냐. 이것으로 용도구역 이렇게 써놔요. 그래.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을 뭐라 한다고요? 용도구역 이렇게 써놔요. 이것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여기 세 가지 딱 아시죠? 설치, 정비 또는 계획이라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건 이것만 딱 한 문제 별도로 나오고 이게 이제 쭉 파생되어서 여기서 쫙쫙 더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란 법률,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 사업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광정비법. 바로 이 4번의 내용이 파생되어서 별도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 제2편에서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인 정비사업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관경법. 그래 이 정비사업은 그 법을 통해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특별법이에요. 그래 이 4번을 뺀 나머지 1번, 2번, 3번하고 5번, 6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개혁법을 통해서 이 법의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다. 여기까지를 도시군가로 결정해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디다 정할까요? 우리네 국토에다 정하죠. 국토는 바로 이 도시하고 군이라고 하는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도시는 아까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팔도 되는 시, 그리고 팔도 되는 군,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 도시, 군 하면은 대한민국 국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 그래, 대한민국 국토는 이렇게 개별 도시, 개별 군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되어 있는 31개 시군, 그 다음에 강원도 되어 있는 시군들,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되어 있는 시군들, 쫙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특광특특시군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것이 국토예요. 그래, 국토인 땅을 관리할 때 무슨 계획으로 관리한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관리해요. 결정해서 관리할 때 몇 가지로 결정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은 자주 써봐라고 그랬죠. 최소한도 몇 번 써보시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 다섯 번 쓸 때에 어떤 분은 잘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쓰느냐?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 쓰고 있느냐? 이러신 분들. 이분들은 학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아프더라도 꼭 써보세요. 그래, 이 다섯 번 이상 써보셔야 이게 머릿속에 입력되거든요. 그리고 안 보고도 이걸 이제 써보셔야 돼. 여섯 번째 쓸 때는 그대로 달달달. 그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환계. 이때 이제 용도지역 우리가 쫙 공부를 해요. 다음에 또 용도구역인 이거, 또 입지규제 최소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인데, 바로 이 용도구역이 다섯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도입되어서 여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별도로 법 개정하면서. 그러나 용도구역은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지정과 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량,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환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입지규제 최소계획 지정과 변환 계획이 있고 입지규제 최소계획 계획이 있다. 이걸 달달달 해야 돼. 이것도 처음에는 힘드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일단 두 문자 따가지고 야,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개 말해봐. 그러면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해서 용, 기사집 이렇게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용, 기, 사, 지, 입 해놓고 남은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까지. 아시겠죠? 그 내용을 이제 쓰다 보면 이해가 돼요. 또 앞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있고 이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또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 용도지역이 가해지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씩 각각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제안을 위반하면 또 처벌을 받는데 처벌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용도지구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여섯 가지를 반복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살펴나도록 하겠습니다.